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아주 예쁜 화분들 몇개 드렸어요. 아주 창고 정리 세일 하신다 해서 제가 세 세트를 드렸네요. 5개씩 세 세트. 일전에 제가 미아리 다육농장에서 제가 다육이들 막 2세트 5만 원 주고 샀었잖아요. 그때 전부 다 득템했다고 막그 부러워했던 그 메아리 다육농장인데요. 그러게 또 다육이가 나갔으니까 또 화분도 창고 정리하신다고 해서 또 화분을 또 저렴이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화분들 요렇게 5개 요렇게 세트. 요렇게 5개 세트. 예쁜가? 예쁘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사각 화분. 이렇게 5개 세트. 사이즈가 전부 다, 생각보다 커요. 저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크네요. 사이즈가. 제 손에 들는 거 봐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워낙 베란다다 보니까 작게 쓰잖아요. 그래서 요런 분들 아마 유튜브 판매 영상에서도 제법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요거 하나에 5,000원씩에서 샀죠. 요거는 약간 높아요. 예쁘죠? 그림도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런 분들도 요런 그림이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기까지 얼마나 그죠?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정사각이에요. 완전 사각인데 화분이 적당한 무게감이 있고 구멍 보세요. 물구멍 좀 보세요. 물구멍이 아주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시원스러운 세트 얘네들은 하나에 7,000원씩 해서 5개. 제가 돈좀 썼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를 2세트. 요 세트는 얘도 높이가 제법 높아요. 근데 얘 세트는 하나에 얘는 4,000원씩 이렇게 5개 2만 원, 이렇게 2개, 구입했어요. 사이즈를 한번 재볼까요? 제가 자를 이제 가져왔는데, 높이가 11cm나 돼요. 그러니까 제법 높죠. 여기는 직경이 9cm, 9cm, 요렇게 되는, 직사각 위로 높은 분이에요. 4,000원이면 사이즈 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요 화분은 가로 10cm예요. 외경 요 끝까지 해서 10cm. 높이가 9cm. 충분히 이게 군생들 심기에도 넉넉한 그런 분이랍니다. 저는 조금 작았으면 사진에 보기에는 조금 작았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했었는데 조금 생각보다 큽니다. 얘는 굽까지 다 하면 12cm 정도 되네요. 위에 9cm 정도 되고요. 아까 목대 있는 애들 심어주면 예쁠 것 같아요. 요 분은 가로가 10cm, 11cm 정도 되네요. 9cm 정도 되고 높이 10c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세트로 심어 놓으면 참 예쁘겠죠. 제가 여전히 화분도 꽃그림 좋아하나 봅니다. 이런 그림을 제가 언젠가 한번 구매를 하려다가 재고가 없어서 그냥 구하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세트로 저렴하게 구성해 주셔서 제가 이 기회를 놓칠 새라 들여왔습니다. 얼마나 또 포장도 꼼꼼히 속에 신문 다 넣으시고
요 뽁뽁이 좀 보세요. 막 뽁뽁이 쌓인 거 보이시죠? 하나하나 뽁뽁이로 또 다시 포장을 하셔가지고 꼼꼼하게 포장하셔가지고 바닥에 또 신문 다그 충전재처럼 다 넣으시고 아주 꼼꼼하게 포장 잘 하셔가지고 하나도 손상 가는 거 없이 제가 입금도 하기 전에 그래서 발송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 전에 다육이 제가 데리고 왔던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장님 믿고 벌써 미리 보내주셨어요. 포장하는 김에 보내주신다 하면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저희 집으로 왔으니까 또 여기에 맞는 예쁜 이들 또 분갈이해서 예쁘게 키워볼게요. 이렇게 세트로 넣으면 이쁘겠죠. 요런 여기 또 여기 요 화분에 또 이렇게 그려진 요런 모양들이 제가 이뻐 보이더라고요. 꽃바구니 같은 요런 형태의 그림들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렸는데 아, 예뻐요. 사이즈가 너무 넉넉해 베란다에. 어쨌거나 사장님 저렴이 주셨으니까 잘 쓰겠습니다. 메아리 농장 사장님 늘 건승하시고 건강하시고 예, 사업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